학부모 괴담은 요즘 흔하지. 학부모 괴담은 제가 겪은 괴담 하나 소개해 드릴까? 교무실에서 자양고등학교 교무실의 상황, 실제 상황인데, 교무실에서 그 애가 쪽지에다 뭘 잔뜩 써가지고 커닝 페이퍼가 걸리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제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, 국어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보면 커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드렸어.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걸 딱 나가서 잘 어울려.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. 이게 도대체 뭐니? 순간적으로 딱 이게 맛이 갔단 얘기 아니에요? 판단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? 증거인멸을 했다. 근데 그때 그 해에 아 이거 새로운 부모님들이 오고 계시는구나. 그럼 어떻게 한다? 제 경우에는 바로 검색하는 거야. 아마존닷컴 가서. 그랬더니 이분들은 영어권에서 difficult parents라고. 어렵다, 까칠하다. 그래서 이 학부모 글을, 원서를 세 권을 수입을 했어요. 어려운, 여기 제것 중에 한 권만 이렇게 갖고 있는데, 이 책의 마지막 제목 부분이 이래. 부모는 화난 학부모,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, 두려워하는 학부모, 또는 맨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. Just plain crazy. 그냥 미친. 와, 이거를 1970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, 학부모를. 1970년에. 우리는 그동안 학부모에 대해서 뭘 연구했나요? 안 해. 용감하게 살아온 거야, 우리가 지금. 왜? 크레이지한 학부모가 있대는데.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시는 국어 선생님 계시면 전화공을 이걸로 하세요. 근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. 그렇죠? 그러면 아까 저책 학부모 상담 119 가지고 해야 돼. 제가 이 세 책, 세 권, 세 권의 책을 다 보고서 현실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에 교사와 학부모가 뭐가 돼야 된다? 두 글자. 한 편이 돼야 된다. 한 편이 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소통을,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 우리가 시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동화줄처럼 밧줄처럼 굵어지는 게 아니라 밧줄도 결국은 뭐예요? 한올한올 묶여지는 거죠. 그게 3월부터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.